서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서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이 대회에는 서대문구 내 100세 이상 공동주택 80개 단지 41만 102세대가 참여합니다. 서대문구는 대회 기간 동안의 단지별 감량률, 개인별 배출량, 홍보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공동주택 7곳을 선정하고 11월 중에 시상식을 열어 상장가 총 1천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시상식을 수여합니다. 서대문구는 원천적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로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이 같은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량 성과는 공동주택, RFID 개별 계량기기 설치와 음식물 배출 시에 최대한의 물기 제거, 정확한 분류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서대문구 소식이었습니다.